네, 관동별곡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동별곡 일단 가사였다라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가사 중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양반 가사다, 그렇죠? 양반이 썼으니까. 그리고 정격 가사다라는 말 써요. 그렇죠? 이 정격 가사다라는 말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관동별곡 맨 뒤로 넘어갔을 때, 그렇죠? 맨 뒤로 넘어갔을 때. 마지막 줄, 그렇죠? 작품의 맨 마지막 줄이 3, 5, 4, 3의 사음모로 끝나면 이게 격식을 지켰다라고 해서 정격가사라도 부르는 겁니다. 관동별곡은 실제로 그렇게 끝나요. 작품 마지막 부분에 한번더 체크할게요, 이거는. 됐죠? 정격가사인 거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기행가사라는 거죠.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고, 구조가. 어떤 구조가? 이 화자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쵸? 이동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쵸? 그래서 견문으로 시작하고, 보고 들은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상이 나온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여정이 등장하고,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무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감상이 드러난다라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우리는 이 여정에 따라서, 그렇죠? 이 여정에 따라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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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나눠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이동했다. 이 장면에서 뭘 본다. 그리고 그걸 본 장면에서 이러한 감상을 이야기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번 감상을 전부 다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장면별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괜찮죠? 그 정도 내용만 먼저 체크해두고 들어가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하나씩 체크해봅시다. 첫 부분 갈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장난치는 거이 병이 깊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장난 많이 친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병이 깊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화자가 병이 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병 들었다가 아니라 화자가 지금 뭐 하느냐? 강호의 병이 깊었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될것 같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고사성어로도 표현했었죠. 그렇죠? 천석고황, 연하고질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 고사성어 자체가 그냥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됐죠? 처음에 있었던 거 중림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었다고. 자, 그러던 중에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셨어. 임금님이 나한테 저기 관동 지방의 800리 땅을 네가 다스려봐 라고 맡겨 주셨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어와 감탄사죠. 감탄하는 거. 아, 성은이 갈수록 만극하다. 우리 임금님께 감사하는 뭐.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연군 지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연군지정,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됐죠? 여기까지 일단 한 장면 보시면 돼요, 일단. 한 장면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나는 원래 자연친화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임금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네? 어우, 임금님 감사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임금님이 날 불렀으니까, 일단 임금님한테 가서 직책을 받아야 되니까. 자, 연추문 들이나라 경외나무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자, 요 부분. 그쵸? 사실상 이거는 지금 보면은 관찰사로 임명받는 과정인 거야. 그쵸? 내가 연추문이라고 하는 한양에 있는 궁궐문, 경외나무 똑같이 궁궐문. 자, 그거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임명장 받았다. 근데 이 과정을 과감히 생략했죠. 또는 속도감 있게
전개했다라고도 설명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해. 그냥 내가 관찰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정서도 괜찮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중림에 있었으니까,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와서 한양에 와서 어떤 뭐 잔치를 열었으며 어떤 글을 읽어줬고, 그래서 내가 관찰사가 되었다.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해야 되는 걸두 줄이 요약했으니까. 그죠? 고마움 얘기하는 것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장면부터 이제 여기까지 또 한번 끊어주셔도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다음 장면부터. 그죠? 자, 강원도로 출발할 때 어디 어디를 들리느냐? 자, 평구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 자, 그곳에서 섬강이라고 하는 곳을 보고 치악이라고 하는 곳을 본 거. 이거 전부 다 강원도에 있는 지명 이름들이에요. 그냥 강원도로 이동하는 중. 됐죠? 됐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 과정에서 여기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소양강 내림물이 어디로 흔단 말인가라고 하는 거. 자, 이 소양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당연히 소양강은 한강으로 흐른다. 그러면 한강은 한양에 있는 것. 그죠? 그러면 한양에는 임금이 계신 곳. 됐죠? 이게 지금 화자의 연상 과정이에요. 결국 이 소양강을 보면서, 아, 우리 임금님 계신 곳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연군지정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신 거국에 백발이 많기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자, 여기 고신 거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고사성어예요.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 됐죠? 근데 이게 나라를 떠난 것까지는 아니고, 화자는. 그죠? 임금 곁을 떠난 신하. 요 정도로만 해석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백발이 많기도 많다. 그죠? 결국 임금 곁을 떠난 신하는 화자인 거고, 내가 백발 걱정과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화자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혹은 임금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우국지정이 드러난다. 나라를 걱정.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동주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그죠? 그리고 북관정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한 거야. 그쵸? 북관정에 올라가니, 자,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되리로다. 자, 삼각산 제일봉이 보일 것만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산 제일봉.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그렇죠? 근데 이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 역시 한양에 있는 산. 결국 마찬가지. 위에서 소양강 봤을 때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양강과 동일. 그렇죠? 무슨 얘기? 결국 이것도 임금 생각하는 거죠. 연군지정 드러난다. 아, 내가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저기 한양에 있는 삼각산이 보일 것만 같아. 우리 임금님 보고 싶다 벌써. 요 정도 정서로 해석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 좀 중요한 장면 나오죠? 자, 궁왕대궐터에 오자기 지적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궁왕대궐터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죠? 궁의 왕의 대궐터니까 옛 고구려의 성터를 보고 있는 거. 그죠?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근데 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성터를 보고 있다고.
성터. 그러니까 성은 없어. 성은 사라졌어. 왜?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곳에 까마귀 까치가 지적인데요. 화자가 궁항 대궐터에 있는 까마귀 까치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봤으니까 어떤 감상이 나오겠죠? 자,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감상. 천고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 천고흥망이라고 하는 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알지도 모르겠고 모를지도 모르겠고. 와, 이건 그 누구도 모르겠네. 그죠? 왜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나라라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갔던 고구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거 전부 다 허무한 거구나. 인생 무상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죠? 관동별곡을 통틀어서 인생 무상의 정서가 드러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뭐 다른 정서들이 드러나고, 조금 특이하게 인생 무상 정서가 여기서 드러난다. 그냥 인생 무상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뭐 무상감, 허무감,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줄 정리할게요. 회양이라고 하는 곳, 강원도에 있는 회양입니다. 강원도 회양. 그렇죠? 너의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뭐랑 같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국의 회양과. 괜찮죠? 아, 강원도 회양. 네 이름이 중국의 회양이랑 마침 똑같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태도 나오는 거.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볼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급장유라고 하는 사람. 그죠? 급장유. 고사 인용한 겁니다, 사실상. 자, 중국 회양을 잘 다스렸던 사람. 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스릴 강원도의 회양이 급장유가 다스렸던 중국의 회양이랑 이미 똑같네? 아, 그래. 내가 이 강원도 회양 땅에 급장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강원도 회양을 잘 다스려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추려서 선정의 포부를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능합니다. 급장유 고사 차용했다. 근데 이게 뭐요 줄을 밑줄을 쳐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만 추렸을 때 그냥 이 작품 안에는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고사를 인용 엄청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였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연에 있다가, 그쵸? 임금님이 너 강원도 관찰사해라 라고 명하니까, 감사합니다. 라면서 가서 임명장 받고, 그리고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아, 소양강? 아, 우리 임금님 보고 싶네. 아, 삼각산 제일봉 보일 것 같아? 우리 임금님 보고 싶네. 그리고 임금 곁을 떠나니까, 아, 나라 걱정도 좀 되네. 그쵸? 그 다음에 궁예왕의 대궐터를 봤어? 아, 허무해. 그리고 강원도 회양. 아, 이름이 마침 똑같네. 중국의 회양이랑. 나도 한번 정치 한번 잘해봐야지.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의 내용이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본사로 들어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금강산으로 떠나는 거죠. 가겠습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여기서 영중이라고 하는 건내 담당 구역이에요, 그냥. 내 담당 구역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다. 여기 3월 봄이 됐네요. 일단 계절적 배경 여기서 드러나요. 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일잘 해놨고, 계절 봄이 되니까 이제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자, 화천이라고 하는 강 이름입니다. 이 강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요 풍악이라고 하는 건 체크 좀 해주세요. 풍악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다. 그죠? 이것도 표현사의 특징으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나 그냥 금강산으로 갈 거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걸왜 풍악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만 뭐 추려봤을 때첫 번째 일단은 가을 이름이잖아.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이름을 쓴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 아니면 두 번째, 풍악이라고 하는 단어. 이라는 단어가 주는 흥겨움의 느낌.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다. 뭐, 둘다 상관없어요. 둘다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그럴듯하죠? 어쨌든, 화자는 금강산으로 떠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금강산으로 떠나는 차림새가 어떠냐? 행장, 여행 장비, 그쵸? 짐, 여행 장비를 다 떨치고 돌길에 막대를 짚어서 간대요. 그냥 되게 단촐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박한 차림으로 출발. 그쵸? 이런 건 내용일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소박한 차림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자, 여정 주의할게요. 여기서부터 백천동을 옆에 두고 만폭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화자가 백천동에 들어간 건 아니고 만폭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됐죠? 자, 이 만폭동에서 화자가 뭔가를 봐야겠죠. 여정 나왔으니까. 자, 만폭동에서 뭘 보느냐? 미리 짚고 갈게요. 폭포를 봅니다. 폭포를 감상하는데,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전부 다 폭포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이렇게 끊어주시면 됐죠? 사용된 표현기법 전부 다 따져볼게요, 한번. 일단, 옥 같은, 은 같은 대구법 사용됐죠? 그 다음에, 무엇무엇 같은이니까 비유도 사용했죠? 그렇죠? 이건 전부 다 폭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됐죠? 그만큼 아름답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특히나 용의 꼬리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자가 용의 꼬리를 보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무지개 이 부분을 갖다가 장난을 치면 화자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가 아니지. 그죠? 여기서의 이야기하는 원관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폭포입니다. 그죠? 이게 이 파트에서의 모든 원관념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걸 빗댄 무지개는 보조관념이 되겠지. 괜찮냐? 용의 꼬리 역시 마찬가지.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심리를 잦아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 폭포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린다. 그쵸?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은데. 자, 들을 때는 우레 같더니 보니까 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도 이렇게 끊어줄 수 있어요. 들을 때는 뭐, 볼 때는 뭐. 대구법 사용했으니까. 됐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우레, 눈 체크해둘 만 하겠죠. 용의 꼬리까지 체크합시다. 요 지금 밑줄 쳐놓은 4개 전부 다 원관념은 폭포예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화자가 천둥 소리를 듣고 있다 절대 아니죠. 화자가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폭포 보고 있는 거예요. 폭포. 그러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폭포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그리고 폭포가 떨어져서 흩날리는 물방울 같은 거 있잖아. 이해되죠? 이것들을 전부 다 비유한 부분인 겁니다, 여기는. 괜찮죠? 원관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밑줄 쳐놓은 애들은 전부 다 비유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었던 거죠.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뭐, 물론 여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여기 봤을 때, 자, 시각적인 심상이 추가되죠?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소리 부분은 청각적인 심상 사용한 거죠? 들을 때는 우레, 청각. 볼 때는 눈, 시각.
감각적인 표현 사용했다라는 것도 뭐 참고만 해두시면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됐죠?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만폭통 에피소드. 그죠? 그리고 넘어가요. 다음 장면.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를 치니, 아, 금강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됐죠? 금강대라고 하는 곳 꼭대기에 선학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학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그러니까 금강대에서 화자는 학을 봅니다. 근데 그 학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겠지, 또. 자, 춘풍 옥적성에 첫 잠을 깨었는지,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자, 요 부분 정리하고 가면, 내가 금강대 꼭대기 올라갔더니, 학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냥 그때, 이 학이 날아다니는 게, 봄바람이 피리 소리를 낸 것처럼 비유한 거야. 됐죠? 여기 춘풍 옥적성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피리 소리가 들렸다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봄바람 때문에 그냥 봄바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봄바람이 부니까 학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습 됐죠? 그거 얘기하는데. 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요 호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냥 고사성어예요. 학을 의인화한 표현. 검은 치마. 그죠? 하얀 상의.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옷을, 그러니까 검정색 상의에 검은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모습. 학을 의인화한 모습.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고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때 이제 감상 나오겠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하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호 옛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쵸? 이거는 그냥 인포라고 하는, 신선이에요. 고사 인용한 겁니다. 인포라고 하는 옛날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 서호라고 하는 곳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인물인데, 이 인포가 결국 신선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착각 많이 하는 거. 화자가 인포를 만났다? 절대 아니죠. 이게 되죠? 화자가 인포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 나를 보고 학이 날아가는데 이게 마치 인포를 반기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의도. 나는 인포 같은 사람. 그죠? 결국 나는 인포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신선. 괜찮죠? 자기 자신을 신선에다가 비유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교적인 사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쪽에서 우리 연군지정, 그쵸? 또는 우국지정. 이런 거는 전부 다 유교적인 사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이런 유교적 사상과 도교적 사상이 둘다 드러나는 글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대 에피소드. 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소향로, 대향로, 눈아래 굽어보고. 자, 여기는 화자가 간 곳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소향로와 대향로라고 하는 봉우리야. 산봉우리를 보고 정향사라고 하는 곳에 진헐대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올라앉으니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단순한 거 체크. 앉으며 하는 말 이가 아닙니다. 해석할 때.
그냥 앉으니 라고 해석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진월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죠? 자, 진월대 갔으니까 또 뭔가를 봐야겠죠? 진월대에서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많이들 착각하더라고. 자, 이 여산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 진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참된 모습인데 진짜 모습인 건데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자, 이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직독직해해서 아, 내가 이 진월대에서 여산의 아름다움이 다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화자가 여산을 직접 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한다? 절대 아닙니다. 자, 내가 보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금강산이에요. 화자는 금강산 보고 있어. 이 작품에서 화자가 중국에 간 거 전혀 없어요. 중국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중국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금강산이 꿀리지 않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얘기하고 가요. 됐죠? 화자는 금강산을 보고 있는 것. 됐죠? 그러니까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마치 여산의 아름다움 같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 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정말 예쁘다는데 아, 나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금강산을 바라보며. 됐죠? 이런 장면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감탄하지. 아, 어와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영탄적인 어조 되죠. 됐죠? 아,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일자. 조화옹, 그냥 신. 신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아, 화려하기도 화려하구나.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예찬하는 거. 됐죠? 금강산의 아름다움 예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됐죠? 여산의 아름다움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어떤 모습이길래 그러하느냐. 바로 밑에 나오는 부분은 그 금강산의 모습이 어떠한지예요. 자, 가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자, 날거든 띠지마나 섞거든 솟지마나 부용을 꽂은 듯 백옥을 묶은 듯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괸 듯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여기 세 줄. 그쵸? 전부 다 금강산의 모습을 묘사한 거야. 근데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뭐뭐한 듯, 뭐뭐한 듯, 뭐뭐한 듯 나왔으니까. 자, 물론 여기도 전부 다 대꾸입니다. 이거 통사구조 반복되는 거죠. 다 끊어지죠, 이렇게. 그쵸? 자, 어떻게 해석되느냐? 날거든 뛰지나 말고 섰거든 솟지나 말지. 결국 금강산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것도 같고 솟아있기도 하고. 괜찮죠? 그리고 부용, 연꽃을 꽂은 듯. 백옥, 보석입니다. 보석을 묶어놓은 듯. 됐죠? 자, 동명,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그 다음에 북극, 북극성, 별,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듯. 됐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가, 이거. 자, 날고 뛴다라고 하는 거는 금강산을 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동적인 이미지예요. 그쵸? 서 있고 솟아있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근데 부용을 꽂았다. 연꽃, 백옥. 이거는 정적인 이미지죠.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 느껴지지 않는 거. 그죠? 그죠? 마지막에 있는 동명을 박찬다. 달려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적인 것.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것, 고정하고 있는 거니까 정적인 것. 그죠? 아, 금강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북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북극. 이게 북극성을 뜻한다. 그렇죠? 근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천체에 관련된 거라서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면 북극성은 가장 밝게 빛나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이거를 임금에 대응시키기도 해요. 괜찮죠? 근데 이제 이 북극을 개왔는 듯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짚기보다는 뒤쪽에 북극성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거기서 언급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해요. 굳이 여기서는 북극을 개왔는 듯이 부분에서는 임금님을 바치고 있는 듯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굳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마찬가지 화자가 보고 감상한 내용 정리한 거죠. 됐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망고대와 혈망봉 에피소드로 넘어가야겠죠?